주피터 토라스 있으세요? 주피터 토라스. 토라스가 뭐냐면 경제의 별이야, 경제. 그래서 내 것을 차곡차곡 쌓아놨을 때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안정과 유지를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는 낯선 것 해외 이런 거에 가야 되는데 목성이 토라스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 거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저기 내 통장에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 그걸 좋아하거든요. 이 토러스 자체가 경제의 별이에요. 경제의 별인데 토러스라는 별이 자체가 금성이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지배별이니까 얘가 스케일이 크지 않아요. 스케일 자체가 작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고 여기 이거 원래 지배에 얘 원래 금성이 그 황소자리의 별자리죠. 황소자리의 별자리, 천칭자리의 별자리거든. 황소자리가 지역사회에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가겠냐고. 멀리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황소자리. 이렇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성이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으면 의식주에 관련된 거 하면 돼요. 왜? 이게 양육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먹는 거, 입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저기죠. 부동산. 요런 쪽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별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가요. 근데 끈기 있게 생산성 있는 구체적인 확실성, 확실성을 확보함으로써 삶을 개선하고 성장하려고 합니다. 주피터의 영향력이 긍정적으로 발휘되며 뛰어난 금전적인 감각이 있어요. 경제별이니까. 이 주판을 잘 굴려요. 머리로. 상수를 발휘하여 실업가나 투자가로서 활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되게 감각이 잘 발달되었어. 황소자리 우리 할 때 얘기했죠. 여기 다른 거는 다 느려도 계산에 있어서는 빠르다고. 행동은 느리지만 계산은 빠르다. 그런데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곳이 이런 곳에서 이 부동산 쪽에서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거지. 인생을 돈과 소유와 육체의 즐거움을 통해서만 증진시켜는 태도가 있고 먹고 마시는 것이 최고라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물질. 왜? 이게 이 별자리 자체가 흙이죠. 흙이니까 물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별자리. 그리고 내가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그 내 자녀가 목성이 저기 황소자리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 해도 돼요. 양육의 별이니까. 그러면 내가 그쪽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자체는요. 크게 크게 가려고 하지 않아요. 안정적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지. 키워드가 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변동 변화를 자주 주는 거를 싫어해. 그러면 목성할 때 얘기했죠. 내가 우리 보통 저기 음식점을 해. 음식점을 해서 왜 의식주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음식점을 해도 한정식지. 느리게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을 주고 하는데 고급스럽게 해야 돼요. 여기는 여기 금성이니까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이 별자리가 들어갔는데 칼국수집을 했어. 턴이 빨리빨리 되는 거 한다. 그럼 이 사람은 못해요. 하다가 말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정적으로 뭔가 눈에 보여야 돼요. 흙이니까. 아 이거 성장하고 발전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겠다. 내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믿음과 신념 체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바뀌어. 막 바뀌면 이제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돈이 되겠다라는 돈 냄새 잘 맡겠지. 이 별자리.
우리 있잖아요. 그 목성이 뭐를 하냐면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 혹시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가. 어느 회사에, 기업체에. 그러면 목성의 컬러를 해주고 가면 돼요. 남자면 목성의 컬러 넥타이. 아니면 옷을 입고 간다든지. 요렇게 하면 좋아요. 그럼 목성 컬러 뭐예요? 우리 목성이 양자리, 빨간색. 빨간색을 포인트로 줘요. 두 분은 빨간색 포인트를 줘. 중요한 계약을 할 일이 있어. 일부러 빨간색을 주는 거야. 스카프를 빨간색으로 한다든지, 빨간색 루비 반지를 한다든지, 귀걸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면은 좋아요. 그러면 여기 황소자님 뭐예요? 그린색.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에메랄드 반지를 해야 돼. 성장하고 하나 해주셔야 돼요. 성장하고 발전. 에메랄드 반지로 이제 쫙 세트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발전할 수 있겠지. 야, 저희 남편들 다 데려오는 어, 괜히 데려왔네. 괜히 따라왔네.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 오늘 잘못 왔네. 이렇게 그랬을 때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아, 제가 보석을 하다 보니까 보석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